끝에서 왼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었네요. 그만큼 스트로크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왠지 모르게 꺾일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퍼스를 할 때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하기가 어렵고요. 이승택 떨어집니다. 아, 네. 이승택 5언더파 대열에 합류하면서 공동 3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 5개째. 20분, 30분 전부터 조금씩 네. 바람의 세기가 강해졌고요. 10.4m 버디 퍼스입니다. 오, 떨어집니다. 네. 조민규 5언더파 공동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2번 홀에서의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